와, 미쳤다. 와, 이 집 그림 맛집인데? 아,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 올 파스텔? 나도 그거 생일 선물로 받았었는데. 한번 그려놔 볼까? 이게 뭐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야, 너 뭐하는? 이거 별거 아니고, 그 내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올 파스텔 한번 받았었거든. 응. 인별 보다가 이런 느낌 있잖아. 알지, 알지. 아, 알지, 알지. 나도 이렇게 그릴라 했거든. 근데 이렇게 망쳐버렸지 뭐니. 그렇군. 내가 한번 알려줄까? 내가 올 파스텔 그거 많이 써봐가지고 꿀팁이 조금 있단 말이지. 아, 진짜? 나한 번만 알려주라, 응? 내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해봐. 자, 먼저 준비물은 휴지, 마스킹 테이프, 연필, 종이, 오일 파스텔, 그리고 보고 그릴 사진이 필요해. 먼저 종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해. 가로, 세로 길이만큼 적당히 잘라서 붙여줘.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떼었을 때 깔끔하게 가장자리만 남게 하기 위해서야. 붙이기 전에 주의할 점은 옷이나 책상에 먼저 붙였다 뗐다 해서 끈기를 없애줘야 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뗄때 종이까지 찢어질 수 있어. 테이프를 다 붙였다면 연필로 스케치를 대충 그려줘. 여기서 포인트는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위치나 형태 정도만 간단하게 그려주는 거야. 어차피 오일 파스텔로 칠하다 보면 스케치는 덮여서 안 보이기 때문이지. 자, 이제 스케치를 다 했으면 색칠로 넘어가 볼까? 색을 칠할 때는 밝은 색부터 칠하면 좋아. 어두운 색부터 칠하다 보면 번지기가 쉽거든. 그래서 밝은 색부터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칠해주면 돼. 또 연하게 슥싹슥싹 칠하기보다는 힘을 줘서 꾸덕꾸덕하게 칠해주면 올 파스텔의 느낌이 더 살아.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색이 섞일 수 있도록 노력해봐. 유사한 색들을 문지르듯이 칠하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야. 나뭇잎 같은 경우는 꾹꾹 찍으면서 칠해주면 더 예쁘다. 색깔도 꼭 잔디는 초록색, 하늘은 파란색으로만 칠하지 않고 그냥 너가 끌리는 색을 마음껏 칠해봐. 예를 들어 나무의 분홍색, 하늘의 보라색 이런 느낌으로 말이야. 다양한 색을 사용할수록 그림은 더욱 풍부해질 거야. 만약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여러 색이 묻었다면 휴지로 한 번씩 슥싹슥싹 닦아주는 건 필수. 내가 닦는 거 깜빡하고 이색 저색 섞여가지고 곤란한 적이 많거든. 그니까 그리기 전에 한 번씩 오일 파스텔 상태를 확인해주면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을 긋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 잘못 칠했어도 오일 파스텔로 다시 덮으면 되니까 상관없어. 망칠까봐 너무 조심스럽게 그리기보다는 손이 가는 대로 막 칠하면 그게 나름대로 보기 좋더라. 마지막으로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하고 싶다면 오일 파스텔 위에 연필로 선을 그려넣으면 돼. 자, 이제 완성!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볼까? 종이까지 떼어지지 않게 조심. 짜라란! 완성! 어때? 쉽지? 야, 금손아, 진짜 고맙다. 너 그림이랑 비교해봐. 후헤헤. 금손이 덕분에 나도 이제 오일 파스텔 금손이다. 예!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있어요.